고효율 PC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8K 8비트 자, DPCM이라고 하는 거는 8K 곱하기 4비트 그래서 이거를 1비트 PC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비트 PCM이다. 그러면은 이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똑같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뭐냐? 고효율 PCM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양자화 잡음이라는 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 게 ADPCM, ATM. 이거는 양자화 잡음, 양자화 잡음 문제를 경감한 게 아답티브한 델타 모듈레이션. 아답티브한 디퍼런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답티브하다. 양자화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형 양자화, 비선형 양자화, 적응 양자화. 그래서 얘들은 적응 양자화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써서 요걸 이렇게 줄였냐? 바로 여러분들이 프리딕터라고 그러면은 좀 용어가 생소하시죠. 우리말 번역을 한다면은 예측기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예측기, 프리딕션, 프리딕터, 해가지고 다 의미는 이제 뭐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요거를 자 일반 PCM과 DPCM의 차이를 한번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책에 보니까 3, 5, 6, 8에서 전송을 했네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친 거는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예측. 그래서 한번 356, 뭐, 이렇게만 보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356이면 얘는 356을 다 양자화해서 이렇게 보호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3, 5, 6 하면은 이 시스템은 자, 봅시다. 3 갑니다. 3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3이 들어가는 순간 여긴 0이었었죠. 3이 예측이 돼서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3.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왔어요? 5 왔어요? 5 빼기 3. 2죠? 2. 얘는 정보가 확 줄어요. 2. 그러면 아까 여기 3이 여기 있었고 2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2가 되면은 얘는 5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뭐 왔어요? 6 왔어요? 그럼 6 빼기 5. 1, 어휴, 얘는 오히려 더 줄어요. 이렇게. 자, 위에와 밑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비교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 위에는 야, 정보량이 더 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정보량이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8비트가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8비트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4비트로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DPCM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이해되겠죠? 예측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정, 표본가. 추정, 표본가. 그러니까, 키워드를 머릿속에다 담고 계셔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기 뭐 하는 거예요? 예측기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면접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측기가 예측하는 거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럼. 어? 자, 그래서, 자,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 머리에 모자 하나 세웠네. 이거는 그냥 표본값이고, 이거는 추정 표본값. 이해돼요? 추정 표본값 만들어내는 놈이다. 그 얘기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메모리야. 메모리. 쉽게 얘기한다면은 반도체 메모리라고요. 그런데 이 DPCM 왜 DPCM이에요? 차잖아. 디퍼런셜. 디퍼런셜 PCM. 요거 요거의 디퍼런셜을 만들었다. 그래서 DPCM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하냐, 이게 써먹는 거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 분야에 MPEG 엔코더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H.264, H.265, 뭐, 아무리 뭐, 고유열, 뭐 그런 압축 코덱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가요. 이런 게 왜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텔레비전 화면이 1초에 뭐 30장을 보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초에 몇 장이요? 30장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화면을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그리기 좋은 게 산 하나 그릴게요. 비행기 하나 그릴게요. 자, 지금 비행기가 지금 날고 있는 그런 영상이야. 그러면 이 뒷장도 산은 그대로 있을 거고 비행기가 좀 움직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화면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여기서 들어오는 화면 차만 양자화 한다면 정보량을 확 줄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MPEG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두 장이 똑같은, 그건 똑같은 거 보낼 필요 없잖아. 다른 것만 보내면 되잖아. 비행기만 달라진 거잖아. 비행기만 여기 보내면 정보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 여러분들. 그 비행기도 좀 더 줄이는 방법은 뭐야? 모션 벡터라는 걸 추출해서 벡터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비행기도. 그럼 정보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압축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압축 기술이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 TV 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TV는 이런 원리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냈어.
그래? 그럼 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푸는데? 이렇게 풀으면 되잖아. 이렇게 보냈죠? 푸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그 일반 그 PCM에서는 그냥 복화, 그 다음에 LPF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푸는. 예측기를 또 써야 돼. 선형 예측기를 쓰고, 요거를 쓰면은, 자, 한번, 여기서 이제 PAM이 나오는지 한번. 자, 처음에 3볼 했어요. 3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3을 딱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왔어요? 제가 2가 왔어요. 2 더하기 3, 5. 자, 얘가 또 5를 딱 예측하네요. 그죠? 그 다음 얼마 왔어요? 1. 1 더하기 5, 6. 됐죠? 그럼 TV 영상 보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 응? 이 원리. 이거를 이제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시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는 다 제거하겠다. 아,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덱,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요. 자, 요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요. 요걸 밑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책이 밑으로 되어 있죠? 아, 이건 뭐 우회나 밑에나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MPEG 압축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미리 좀 요거를 좀 머릿속에다가 좀 익히라고 좀 이렇게 그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DPCM이 왜 고효율 PCM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해되시겠죠? 예, 정보량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소스 코딩이야. 소스 코딩.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소스 코딩이라는 거예요. 소스 코딩. 소스 코딩. 소스 코딩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군용이라든가 특수한 쪽에서는요, 여기를 한 비트가 되게 해버려요. 한 비트 양자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비트 양자화를 어떻게 시키는 거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3이 오면은 얘는 바로 3이 오면은요 1을 내보냅니다. 왜?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3이 더 크니까 1을 내보내는 거예요. 한 비트니까. 한 비트.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3이 딱 들어가면서 3이 예측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왔어요? 얼마 왔어요? 5 왔어요? 5 오면은, 자, 보세요. 5 빼기 3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이쪽이 더 크면은 또 1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1을 보내는 거예요. 1을 보냈어요. 그럼 아까 3에다가 1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긴 4.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가 왔어요? 여기 지금 6이 왔어요. 6이 오면은 또 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DM으로 보내는 거예요. DM으로. 이해되세요? DM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비트 PCM이니까 뭐 한비트 PCM이니까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전에 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바로 전에 거하고 비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은 바로 전에 거하고 비교해서 여기 누가 크냐? 얘가 크면은 1, 얘가 크면 0.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 1을
이 두 개 비교해서 얘가 크면 1, 얘가 크면 0.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3, 5, 6 계속 거 얘가 계속 큰 게 왔잖아. 얘는 1, 1, 1만 내보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서 1, 1, 1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1, 그 다음에 또 짝 2,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같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오차라고요? 이게 양자와 오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를 오버샘플링. 아까 SNQ 개선하는 방법에 오버샘플링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 배 내지 여기를 올려버리는 거야. 여기.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여기를 올려가지고 저 오차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DM이다. 그래서 이 DM에서는 여러분들이 양자 오차를 꼭 아셔야 돼요. DM에서 생기는 양자 오차는 어떤 오차가 있을까요? 하는 걸 한번 봅시다. DM에서 생기는 양자 오차는요, 여러분들이 자,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오차 생겼잖아요. 급격하게 신호가 탁 올라가면 오차가 생기네. 급격하게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슬롭 오버로드.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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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호는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오차죠? 이게 바로 슬롭 오버로드예요. 그러니까 이 경사대로 1, 1, 1, 1, 1, 1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되시죠?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야, 너 올라왔어? 그럼 나 올라간다. 이렇게. 어휴, 이거 보세요. 이거 따라가는 거 보여요? 이게 ADM이야, ADM. Adaptive Delta Modulation. 자, 이걸 우리말로는 경사 가부와 잡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해결한 게 뭐라고요? ADM. 그러면은 이런 잡음만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간 생략하고 만약에 있잖아요. 신호가,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신호가 이제 한번 만들어진다고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폭을 굉장히 작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폭을 아주 작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ADM이라는 거예요. ADM. 그래서 이런 잡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입상 잡음. 영어로는 우리말 번역보다는 그냥 영어로 하세요. 그냥 슬로우 오버로드 노이즈, 그랜드라 노이즈.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뭘 그려놓은 거죠? 굉장히 요 스텝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죠? ADM을 그려놓은 ADM. 그래서 요 아답티브하게 하는 거는 무슨 잡음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양자 잡음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다.